리모컨을 사용하는 비데인데, 리모컨은 터치로 작동되는 방식의 리모컨인데, 오늘 팔이 없는 고객으로부터 문의를 받았습니다. 입으로 막대기를 물어서 리모컨 조작을 할 수 없느냐 라는 문의를 받아서,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도구를 써서 리모컨을 작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. 세 가지 시료를 만들었습니다. 왼쪽에 면봉에 화장지를 감아서 물을 묻혔고, 두 번째 시료는 이 형광펜에 천을 감아서 여기 물을 묻혀서 작동을 시켜 볼 겁니다. 세 번째는 이 자에, 쇠 자에다가 클립을 물러서 이것으로 작동을 시켜 볼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부터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면봉에 휴지를 감아서 물을 묻혀서 터치 실험을 하고 있는데, 잘 안 되는군요. 이거는 안 되는 걸 하고 두 번째 시료를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이거 두 번째 시료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시료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터치 됐군요. 예, 1단, 2단, 예, 3단, 1단, 2단, 3단. 예,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. 문의가 온 고객에게는 이 테스트 시료의 방법을 써서 작동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